지금 시간이 9시 54분 10시인데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선하고 공기도 잘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밭 주변에 참나무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참나무로 드릴로 정공을 해서 접종을 한번 해보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적정 수준만큼 눕히면 스톱되는 드릴을 썼습니다. 보통 한 여기 첫 마디는 10cm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전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잡이 가가지고 전구를 받아왔습니다. 한 판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 560인가 뭐 이렇게 되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뒤에서 누르면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이렇게 접종시키면 됩니다. 딱 맞게 들어가요. 딱 맞네요. 이렇게 접종이 다 됐습니다. 우선 접종 방구는 옮겨놓고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무겁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 배를 갈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지금 11시 16분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이쪽은 그늘이
있습니다. 이쪽이 좋겠네요. 여기는 이쪽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돌을 깔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서 공간을 좀 띄어서 버섯 재배를 위한 정근 접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에는 모자라가지고 그냥 몇개 그냥 박아놨어요, 샘플러. 이게 나중에 얼마만큼 포고를 열리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혹시 포구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포구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얘기해 주겠죠.